Hello, bitches. Surprise, surprise. Nice to meet you. Let's get it. First pet. My first pet was actually a bird. Bird's name was Birdie. First pet. Yeah. I have a cat when I was 17 years old. What was the cat's name? Sorry, I just called a cat. Oh my gosh, don't have a name. Yeah. For sure, I just called a cat. Hey, cat. Yeah. In Chinese, hey, Mao. Mao. Oh, I'm so sorry about this. The cat don't have a name. Oh my gosh. Catch it, catch it, catch it.효나 저 슈퍼주니어 멤버들끼리는 뭐 들은 적 없어? 이야기? 예성이한테 맞았다고. 형, you look ugly though. I look ugly? You look ugly. 제가 저는 연체를 한번 갚았어요. 아, 갚았어요? 네, 또 이렇게 갔는데 슈퍼주니어가 연체를 안 갚았어요. 아, 지금 생각이 난 게 예전에 그 윤호 씨랑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예. 저희는 반납할 때 동방신기 겁니다 라고 하고 동방신기 여러분들 슈퍼주니어로 갑니다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갚아줬던 적이 어, 레드벨벳 슈퍼TV 한번 야, 슈퍼TV 안 나오냐? 뭐에 관련된 슈퍼TV 최고!
회사를 나가지 않은 선배들도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어. 말씀 좀 들으세요. 쟤네 중소기업이었으면 벌써 쟤네가 이사야. 어. 이거 지금 으르렁 한 걸로 이 건물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이게, 이것도 다 이게 그냥 이구나 이게. 121번지는 내가 올린 거야. 아, 521번지는 여기고. 엔딩동도 있잖아요. 엔딩동은 저 엘리베이터 4개. 뉴스 마지막 우리 예리 기자 소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엑소의 태훈 씨가 반인 반수한 사실을 밝혀주면서 팬들의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오세호 씨, 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뭐죠?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야, 이거 예리만 할 수 있는 질문이야.